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심리학 시리즈의 1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9개의 영상에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남성의 심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표현형이 겨루기 경쟁의 진화사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을 차지하기 위한 남성들의 겨루기 경쟁의 진화사가 남성의 심리 및 신체적 특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겨루기 경쟁은 성내 선택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성선택의 몇 가지 기제 중에 하나로 동성애 경쟁자를 짝짓기 기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선택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선택의 강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유효 성비로 이는 수정 가능한 여성 대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의 평균 비율을 말합니다. 이 지표는 경쟁하는 자원 대 경쟁자의 비율을 수량화하고 짝짓기 기회를 실현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어느 시점에든 여성 중에서 꽤 큰 비율이 짝짓기 풀에서 제외됩니다. 임신했거나 수유 중이거나 폐경 이후에 접어든 여성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유효 성비에서 다수를 차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렵 채집인의 경우 생리적으로 가능한 유효 성비가 11.7이고 행동상 가능한 유효 성비는 8.6 사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침팬지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유효 성비는 사람과 비슷한 영장류 17종보다 대부분 높지만 오랑우탄과 고릴라보다는 한참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에게 유효 성비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연구에 따르면 성선택의 강도에 있어 유효 성비 그 자체보다는 유효 성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주어진 성의 개체들이 늘어난 짝짓기 기회로부터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것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유효 성비는 같은 인간의 경우 동일하지만 어떤 수컷이 자식에게 적게 투자하면 짝짓기 풀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잠재 번식률, 단위 시간당 자식의 수에 상한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짝짓기 성공도를 끌어올리는 형질이 있다면 그것에 투자를 하고 이는 이러한 투자의 이득을 높여줍니다. 다른 포유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의 경우 아버지 투자가 상당하며 그로 인해 남성이 짝짓기 풀에서 제거되고 남성의 번식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양성의 부모 투자는 결정적으로 불균등합니다. 식량 수집 사회에서 임신과 수유를 통해 몇 년 동안 자식에게 투자하는 쪽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따라서 알려진 모든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를 더 많이 합니다. 이러한 남녀 사이의 차이에 여성의 경우 폐경기까지 고려하면 잠재적 번식률의 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식 분산의 성 차이, 다시 말해 남녀 사이에서의 잠재적 번식률의 차이는 성 선택의 강도를 평가할 때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번식 분산은 여성의 약 2에서 4배입니다. 평균적인 식량 수집 사회에서 기혼 여성 중 21%만이 일부 다처제로 결혼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여성보다 많고 이혼이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새로운 짝과 번식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이 모든 요인이 짝짓기와 번식의 일부 다처제 성격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성선택의 강도는 짝을 독점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번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짝들이 시간적인 응집성을 갖게 되면 수정 능력이 있는 다수의 암컷을 동시에 보호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계절에 따라 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여성은 배란 주기에 동시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부 다처의 잠재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여성의 몇몇 형질들은 발정기에 여성들이 독점당하는 정도를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여성의 배란을 감춰주는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젖가슴이 항상 부풀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후에 수유를 하게 되면 생리가 중지되는데 젖가슴이 계속 부풀어 있으면 다시 생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은밀한 생식력의 결과로 남성은 발정을 광고하는 침팬지와 기타 영장류처럼 단발성 교미를 하기보다는 장기적 짝을 독점하려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듯합니다. 암컷의 독점하는 또한 환경에 암컷이 얼마나 넓게 분산되어 있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암컷이 사회적이고 공간상에서 응집되어 있다면 고릴라의 경우처럼 한 마리의 수컷이 보호할 수도 있고 침팬지와 인간의 경우처럼 수컷 집단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벌이는 성이 힘으로 짝을 얻을 수 있다면 짝 고르기와 정자 경쟁 같은 성 선택의 다른 기제들은 제한이 될 것입니다. 겨루기 경쟁은 짝이나 짝을 얻는 데 필요한 자원이 시 공간상 국지화되어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때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짝을 방어하는 것은 3차원의 짝짓기 환경보다는 1차원이나 2차원의 짝짓기 환경에서 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서 번식하는 종에 비해 육상에서 번식하는 바다표범과 바다거북의 경우 수컷들이 짝을 놓고 더 많이 싸웁니다. 인간은 나무 위에서 사는 영장류가 아니라 땅 위에서 사는 영장류이기 때문에 수컷의 겨루기가 쉽게 진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선택이 항상 성별 사이에 차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성 차이가 크다는 것은 진화사에 강한 성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선택의 가장 두드러진 산물로 생활사 변수, 신체 크기, 근육, 공격성, 성적 과시와 위협행동, 무기와 장식 등의 성 차이가 있는데 이 모든 차이가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은 더 늦게 성숙하고 늦게 노화하며 일찍 사망하며 이러한 생활사는 사실상 일부다처제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성 차이의 존재는 과거의 성 선택을 가리키지만 그 형질들의 기능을 분석할 때에는 짝짓기 경쟁에서 그 형질이 할 법한 역할 그리고 그 형질을 빚은 성 선택 메커니즘을 결정해야 합니다. 남성의 표현형을 철저히 기능 분석을 해보면 겨루기 경쟁이 진화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겨루기의 특징을 모두 보여줍니다. 식량 수집 사회의 치명적인 폭력 발생률은 침팬지의 발생률과 비슷하고 어릴 적부터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공격적입니다. 많은 문화와 시간대를 아우른 연구들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거친 신체 놀이와 그 밖의 신체적 공격을 즐겨하고 폭력에 관한 공상을 더 많이 하고 폭력 범죄를 더 자주 저지릅니다. 인간 사회에서 범죄자와 살인 피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남성입니다. 살인행위의 성 차이는 동성간 살인에서 가장 극단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사회와 시간대에서 여성이 다른 여성을 살해한 경우보다 남성이 다른 남성을 살해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 살인을 제외하고 동성간 살인의 95%는 남성에 해당합니다. 자연 출산을 하는 많은 사회에서 남성의 성내 폭력은 사망,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의 사망 원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인간이 진화할 때 남성 간 공격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살로 인해 생긴 것이 분명한 묘지터에 여성의 해골이 없다는 사실, 전리품 약탈과 일치하는 사라진 뼈, 남성의 해골에 나 있는 외상의 흔적이 그러한 증거입니다. 남성의 겨루기 경쟁은 물리적 공격에 끌리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남성의 심리 및
행동을 여러 측면에서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증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통증 내성이 조정되는 방식을 남자들이 벌인 싸움의 역사를 보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남성과 여성의 통증 체계가 각기 다른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운동선수는 남녀 모두 경쟁적인 시합을 한 뒤 진통효과를 경험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경쟁만 했을 때에는 남성만 진통을 경험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운동만 했을 때는 여성만 진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을 했을 때 남성만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남성의 심리가 부상 위험이 있는 경쟁에 대비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가설과 양립합니다. 또한 비디오 모의게임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남성 대 남성으로 경쟁해서 승리한 남성의 경우 여성의 얼굴 여성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했는데 이는 조상시대에 남성이 고품질의 배우자를 획득하고 지키려 한다면 남성 대 남성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남성은 특히 또래가 있을 때 그리고 또래가 비슷한 지위 같은 성일 때 여성보다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의 집단 수준의 경쟁활동이 더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기에 남성의 성내연합 경쟁에 일조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3세에 이르면 여자아이보다 집단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차이는 6세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더 촘촘한 사회망을 형성하고 경쟁성과 조직성이 더 높은 놀이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지배성 행동은 남들에게 처음 소개될 때 가장 빈번하고 그런 뒤 집단 간 경쟁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이는 특히 새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남학생들의 행동에서 이러한 면모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남성이 서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는 집단 차원의 공격성이 선택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 게임에서 남성은 집단 간 경쟁에 준비된 뒤에는 협동이 증가했지만 여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제게임에서 이탈자가 처벌을 받을 때 남성은 감정이입 관련 뇌 반응이 감소하고 보상 관련 뇌 활동이 증가했지만 여성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성은 집단 내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집단 간 경쟁에서 승리한 뒤에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성내 경쟁에서 남성의 겨루기는 또한 더 큰 크기와 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생 인류의 경우 해골 크기의 이형성,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의 해골 크기의 차이는 침팬지와 고릴라의 중간으로 이는 남녀 성숙도의 적당한 차이를 반영합니다. 또한 총 체질량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약 20% 더 무겁습니다. 이 체질량 이형성은 일부 다처 영장류보다 낮고 일부 일처 영장류보다 높으며 다수컷 집단을 이루는 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체질량 하나가 가리키는 것보다 성적 이형성의 정도가 더 높습니다. 다른 영장류와는 달리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체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인데 아마도 고도로 두뇌가 큰 자식을 낳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남성 겨루기의 역할을 평가할 때에 지방을 뺀 질량의 성적 이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럴 때 남성이 여성보다 31에서 43% 더 무겁습니다. 다시 말해 체질량의 성적 이형성을 고려하면 현생 인류는 완벽한 일부 다처 영장류와 일부 일처 영장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순 근육이 61% 더 많고 하체 근육량은 51%, 팔 근육량은 75% 더 많습니다. 또한 남성은 상체 힘이 약 90% 더 강하고 그래서 평균적인 남성이라도 여성의 99.9%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보다 하체 힘도 65% 더 강한데 이 힘은 속도와 가속도로 전환됩니다. 체질량과 순 근육 비율을 통제할 때에도 남성은 더 힘이 강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남성의 근육에 있는 섬유가 더 짧고 우산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의 이 성 차이는 고릴라와 맞먹습니다. 성 선택은 더 경쟁적인 성에게 뿔과 송곳니 같은 무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생 인류, 특히 남성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인간의 경우 송곳니 크기에 대한 성적 이형이 거의 없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가까운 친척들인 유인원들보다 어금니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른 유인원과는 다르게 송곳니의 크기에 대한 성적 이형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직립보행으로 자유로워진 두 팔과 손에 쥐는 무기가 무기로서의 송곳니를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에서 동성애 경쟁자를 목표로 무기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남성에게는 흔하고 여성에게는 드문 일입니다. 능숙한 무기 사용도 큰 성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투사물을 겨냥하고 격추하는데 여성보다 표준 편차 1.5 이상이나 정확하고 경험을 통제해도 이 차이가 크게 유지됩니다. 곤봉, 창, 돌팔매로 멀리 있는 적을 맞힐 수 있었으므로 물어뜯기가 불필요해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성내 경쟁으로 인해 진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남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